사과 향기? 으아! 사과 조각들이 떠진다! 사과가 그녀의 치아에 으깨졌어도 사과 조각들은 발만큼 커.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. 그녀의 위장으로 내려가자. 사과 조각에 탑승하면 내 몸은 충격을 덜 받을 거야. 그녀의 위장에 도착했어. 음식이 아닌 사람이 이곳에 초대됐지. 심해 처한 깊은 구덩이가 살아 움직여. 젠장, 나의 동료가 그녀의 여형분이 되어버렸어. 개미 크기인 넌 그녀의 세포에 도움이 될까? 난 공개화도 같아서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. 그녀의 위액이 거대한 호수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어. 과자 부스러기보다 작은 내가 그녀가 만든 죽음의 호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? 그녀의 위장이 꿈틀거려. 사과를 다 먹었나봐. 지진과도 같은 이 에너지를 장갑으로 흡수하자. 그녀의 위장에 펀치를 날릴 좋은 장소로 이동해야 해. 사과 조각 산 꼭대기가 바로 그 장소야. 펀치 파워가 바깥까지 전해진 느낌을 받았어. 그녀의 복부가 생각보다 두껍지 않은가 봐. 으아! 엄청난 지진이야! 거대한 산이 이곳을 강타한 것 같아! 그녀의 위에가 사과 조각들이 거칠게 소용돼친다! 오! 나의 전함이 때마침 도착했어! 오이 오이! 믿고 있었다고! 이곳을 서둘러 탈출하자! 어디라도 좋으니까 순간이동! 응? 여기가 어디지? 우주인가? 저것들은 행성이고